좀 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3년에는 본인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차를 사는 게 맞는 건지 결정이 안 선다. 이런 분들은 차를 사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신차 구매는 잊으세요. 현재 한국 경제는 암울한 상황에 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리 상단이 11%를 넘긴 상황이고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금리가 6.7%예요. 올해 초만 해도 신차 할부를 60개월로 진행해도 할부금리가 2%대였지만 현재 기준 금리 최하단으로 약 3배 정도 올랐고 최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거의 5배가 올랐습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계산을 해드리면 아직도 인기가 많아서 대기가 긴 제네시스 GV70 기준으로 선수금 20%에 할부 80%로 36개월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올해 1월에 2% 금리에 총 이자가 137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저렴한 수준인 7% 이자율로 계산해도 461만 원이 총 이자예요.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계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총 납부 이자가 324만 원 늘었어요. 이런데도 신차를 굳이 구매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기다린 게 아까워서 차를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금리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원하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금리는 언제 떨어질까요? 여쭤보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2024년 2분기 정도에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연준도 2023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 분들도 2023년 말 기준 금리가 4.25에서 4.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오늘자 기준 금리 3.25%인데도 시중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올해 12월에 4.25에서 4.5%의 기준 금리가 된다면 시중 금리는 뭐 불보듯 뻔하죠. 가계부채의 변동금리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우려되는 분들은 나중에 할부로 차를 구매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타는 차가 있고 버틸만 하다면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똑같이 아껴 쓰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인터넷에서만 봤던 상황이 내 삶이 되면 체감하는 어려움은 또 달라지거든요.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일시불로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돈을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에 넣어두면 적지 않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차량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틈을 타서 할부 층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20%만 일시불로 구매하시고 대부분 80%는 할부로 구매하세요. 돈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1-2천만 원은 몰라도 4-5천만 원을 일시불로 턱턱 낼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니들은 감히 차를 사? 이런 마음에 그런 댓글을 작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댓글은 바로 차단할게요. 상대적 박탈감에 모두를 싸잡아서 생각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열심히 사시길 바랄 뿐이에요. 자, 돌아와서 그래도 나는 할부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물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차는 팔리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략적인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광고는 아닌데 여신금융협회의 공시정보 포털이라고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리스 할부 상품 공시에 자동차 할부에 들어가세요. 신차 구매 기준으로 제조사 6개 제조사가 나오는데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뭐 이렇게 아무거나 누르세요. 차종 선택하시고 현금 구매 비율은 예를 들어 30%, 대출 기간은 12개월에서 60개월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보고 싶으신 할부 기간을 선택하세요. 저는 48개월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렬 순서를 최고 금리로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금융사, 카드사들이 쫙 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준일자가 최근이 아니면 안 보셔도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매월 초나 매월 10일 전후 등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기준일자가 2022년 12월까지는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이전 건 안 보셔도 돼요. 참고로 자동차 할부금리는 내가 차량을 출고하는 달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신다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신 금리를 차가 나오는 몇 달 뒤에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는 금리 추이나 한 번에 대략적인 비교를 하는 데만 사용하시고 아시겠지만 자동차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나중에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행했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참고 바래요. 이렇게 금리가 낮은 순으로 3개에서 4개 금융사 및 카드사를 보시고 해당 금융사, 그 금융사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에이전시 등등 다방면으로 정확한 금리를 알아보세요. 나는 곧 차가 출고라서 찐으로 할부 상품을 알아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3, 4개 정도 금융사나 카드사의 정확한 금리를 알아보셨겠죠. 그렇게 알아보신 정확한 금리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환 방식을 확인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 3가지 상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동안이 소비자가 내는 이자가 약간이라도 적다라고 했더니 저희가 있다 하시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카드사만 취급하고 대부분 금융사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한다고 해요.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면 총 상환하는 이자의 차이가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사마다 프로모션 등이 있는데 무이자 거치 상환 같은 것도 내가 알맞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자, 세 번째는 중도 상환 가능 여부랑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알아보세요. 일부 상환이 가능한지 혹은 전액만 가능한지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 할부 중에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5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려고 해요. 전액이 아니면 중도 상환이 안 되는 상품의 경우 이렇게 상환할 수 없고 무조건 남은 1000만 원을 한 번에 상환하셔야지만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는 게 가장 좋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세요. 마지막은 세 번째까지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건데 혹시라도 카드사 할부를 하게 되면 캐시백이라는 걸 받거든요.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 카드를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유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가령 30만 원 4개월 유지 조건에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신규로 발급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받는 캐시백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모두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한 건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2023년에 차를 사면 안 되는 분들 혹은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짧은 팁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가 누구에게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남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좀 버려주시고요. 넓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최대한 선수금 많이 넣으시고 가능하다면 일시불로 구매하셔서 딜러 서비스 잘 받고 캐시백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